자, 계속해서 23번 문장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였냐 하면은 허리 운동하는 거, team up with a friend에서 stand close to each other and face your partner 한 다음에 hold each other's wrist, 손목 잡고 서로서로의 쭉 했고요. 3초 동안 유지해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건것 같아요. 지금 20번, 22번까지. 아, 아니네. 22번까지.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아, 계속해서 허리 루즈업 하는 거였습니다. 20번부터 22번까지. Then slowly pull each other to a standing position. 천천히 서로를 서 있는 자세로 잡아당기고요. You and your partner should move at the same speed. 같은 속도로 움직이면 되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if you don't move at the same speed, both of you will fall. 둘다 넘어질 거야. 자, 23번부터 27번까지 또 다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형광펜 왜 치는지는 생각해 뒀을 거고요. Place A on B죠. A를 놓다.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on 붙여서 책상 위에. 그 다음에 A가 좀 길죠. 뭐의 뭐 하려다 보니까 너의 오른발의 끝부분을, 제일 윗부분을, 탑부분을 두어라. 오른발 발끝을 on the desk behind you. 네 뒤에 있는 책상 위에다가 두어라. 자, 그러면 이제 책상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책상 위, 다리를 뒤로 뻗어서 오른발 끝을 책상에 올려놓는 자세겠죠. 자, 그래서 place A on B라는 거 전치사 빈칸 문제 알아두시고요. 여기에 on이 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of는 너의 오른발의 끝부분이라는 표현을 하려니까 the top of your right foot이 될 수밖에 없고, 뭐 이게 덩어리 안만 길어봤자 풋잇이죠. Put it on the desk. 그것을 책상 위에 두세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전치사들이 쭉 보이는데, 전체적으로는 place A on B입니다. A를 B 위에 두단데, 근데 오른발의 끝 하려다 보니까 여긴 전치사 of. 그 다음에 니 뒤에 있는 책상 하려다 보니까 이번엔 전치사 behind죠. 이게 전치사들 빈칸 문제 of on behind가 들어있는 이유 이해하시고요. 니 뒤에 있는 책상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너의 오른발의 끝 하려니까 the top of your right foot. 더 데스크 비하인드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책상 위에 하려니까 여기는 전치사 on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place 대신에 put 놓을 수 있죠. place도 또 우리가 여기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 나온다 했어요. face는 얼굴도 되고 마주보다도 되고, 그 다음에 팀이 팀도 되고 협동하다도 되고, team of wish이라는 수거도 있었고요. place도 마찬가지죠. place는 명사로서는 장소, 동사로서는 저 놓다 두다 라는 뜻이죠. 놓다 두다 위치시키다. 그래서 place도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것도 반드시, 그러니까 place 여기 밑줄을 딱 꺼놓고 얘랑 같은 뜻으로 쓰인 place나 아니면 다른 뜻으로 쓰인 place를 골라라라는 선택지 문제 5개, place가 들어있는 다섯 개 문장과 이 문장을 비교시키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place의 다양한 의미, team의 다양한 의미, 뭐또 보면 홀드의 다양한 의미, 뭐 하드의 다양한 의미, 클로스의 다양한 의미, 뭐 페이스의 다양한 의미, 백의 다양한 의미, 팀의 다양한 의미, 또 여기 플레이스, 페이스 다양한 의미들 꼭 알아두셔야 될게 그리고 그 관련해서 분명히 문제가 나옵니다. 다양한 의미를 구분할 줄 아는지. 그다음에 then 그렇게 한 다음에, 자, then은 요 행동한 다음이니까 after 되시겠죠. 그런 다음, 그때, 그런 다음, 그렇다면 중에서 after 되시고요. After you place the top of your right foot on the desk behind you를 then으로 고쳐놨습니다. 이 then은 23번 문장 전체를 잡아보면 되겠죠. After you place the top of your right foot on the desk behind you, slowly bend. 천천히 구부려라. 자, 여기서 slowly가 올 수밖에 없죠. 어찌 하다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찌 구부린다? 천천히 구부린다. 저기 보면 또 어찌 하다 또 보이죠. 어찌 서다, 가까이 서다, stand close. closely 하면 안 되고요. 또 여기 또 어찌 하다가 보이죠? 오케이, 어디 있었냐? 어찌 하다. 또 있었는데. 어찌하다, 어찌하다.
slowly pull 있었죠. slowly 천천히 당기다. 또 여기서 또 뭐가 보이냐면 slowly bend 천천히 구부리다. 부사 와야 될 자리에 부사 와야 되는 거. slowly bend your left leg. 천천히 왼쪽 다리를 구부려라. and lower yourself. 그리고 몸의 자세를 낮추어라. 오케이. 그래서 lower 하면은 뭐 낮추다죠. 낮추다. 오케이. 그다음에 뭐 로어도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로어 같은 경우엔 비교급이 돼서 더 낮은 이라는 뜻도 있고요. 로우가 낮은 이라는 형용사니까 낮은인데 비교급 형태로 볼 수도 있으니까 더 낮은도 될수 있고 또 동사로서 낮추다 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 이 뜻이고 그다음에 yourself는 제기적인지 강조적인지 물어보면 lower라는 동사의 목적어니까 제기적이죠. 제기적이고 생략할 수가 없다. 제기적이니까 생략 불가하다. 강조적이지 않죠. 낮추세요. 누구를 낮추? 무엇을 낮출까요? 네 자신을. 네 자신의 몸의 자세를 낮춰라. 그다음에 계속해서 hold the position 대신 왔죠. hold the position. 그 자세를 유지해라. hold의 다양한 의미 중에 다시 한번 멈추다, 행사를 개최하다, 그다음에 유지하다라는 뜻 중에서 유지하다니까 아, 유지하다라는 뜻일 때 바꿔 쓸수 있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오케이. 유지하다라는 뜻일 때 바꿔 쓸수 있는 건 keep이죠. keep. keep that position, hold that position. keep It, keep, 이것도 포지션, 그 자세. 그래서, 오른쪽 다리를 뒤에 있는 책상 위에 올려놓은 상태로, 왼쪽 다리를 천천히 구부려서, 몸의 자세를 낮추는, 그러한 자세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때까지 한그 자세를 유지해라. for a few seconds. 아까 전에는 저기 3초 동안 유지하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맞습니까? 허리 운동할 때. 3초 동안 유지하라는데 여기는 뭐 구체적으로 몇초 동안이라고는 안 하고요. 그냥 a few라고 해서 뭐 대략 네가 뭐 적당히 알아서 몇초 동안 그 자세를 유지해라. 그리고 slowly 또 부사 나오고 있죠. slowly bend 천천히 구부리라. slowly straighten up 천천히 자세를 바로 해라. 이렇게 쭉 펴란 말이죠. 다시 아까 lower의 반대말인 거죠. lower의 반대말 straighten up. 몸을 낮추다, lower. 자세를 바르게 하다, straighten up. up이 위쪽 방향이고, lower 하면 아래쪽 방향이죠. Okay, straighten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일단 straighten은 여러분들이 먼저, straighten보다 먼저 배운 단어가 straight죠, straight. straighten은 형용사와 부사의 뜻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straight 어떤 곳은, 어찌 곧게. Go straight 할 때는 이 뜻이죠. Go, 가라. 어찌 가라? 바로 가라. 곧게 가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틀지 않고 가라. 그 다음에 곧은 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straightly를 쓰지 않습니다. straight도 뭐, 그 hard처럼, close처럼 형용사와 부사의 뜻, 형용사와 그리고 부사의 뜻을 형태표 ly 붙이지 않고 표현합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en을 붙이니까, 여기 플러스 en 하니까 무슨 품사가 되고 있다? 동사가 되고 있습니다. lower 같은 경우에는 er을 붙여서 동사가 되는 특이한 녀석이고요. 보통은 en을 붙여서 동사 되는 경우가 좀더 많습니다. straighten up. straighten up도 이어 동사입니다. 이어 동사이기 때문에 yourself를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여기다 넣을 수도 있어요. straighten yourself up, straighten up yourself. 근데 앞만 길어봤자 했을 때는 이 자리밖에 안 되는 거. straighten up, straighten up. 네, 그래서 네 몸의 자세를 다시 바르게 해라. 그러니까 뭐 몸을 구부리고 이렇게 오른쪽 다리는 책상 위에, 네 뒤에 있는 책상 위에 놓고 다리 왼쪽 다리 구부려서 몸의 자세를 낮춘 자세를 몇초 동안 유지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라. 오케이. 그다음에 디스포지션 이러한 자세가 이러한 자세는 23, 24, 25를 합쳐서 디스포지션을 한 거죠. 오른쪽 다리를 뒤에 있는 책상 위에 올려놓고 왼쪽 다리를 천천히 구부려서 몸의 자세를 낮춘 다음에 이 자세를 몇초 동안 유지하다가 천천히 다시 몸을 곧게 하는 이러한 자세가 will loosen up. 자, 여기 up 붙어 있는 이어 동사 계속 보이고 있죠. loosen up.
자, 예, lose up이 이어 동사입니다. 이어 동사이기 때문에 your right leg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다. This position will loosen your right leg up도 되고, 암만 길어봤자 했을 때는 여기밖에 안 된다. loosening up. 그다음에 또 얘도 loosen up에서 loosen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면 lose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형용사. 뭐 헐렁헐렁한 이런 뜻인데요. 풀어져 있는 이런 뜻입니다. 풀어져 있는 헐렁헐렁한 이런 뜻인데 얘도 마찬가지 en을 붙이는데 뭐 벌써 e가 있기 때문에 n만 붙이고 있죠. 어쨌든 en 같은 걸 붙여서 형용사에 en 붙여서 뭐가 되고 있다? 동사가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straighten up 할때 en, loosen up 할때 en. 근데 lower는 er. 이런 것들 차이점들 살펴보시면 학습에 도움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다리에 your right leg을 loosen up 했으니까 이제 left leg도 loosen up 해야 되니까 27번 문장이 나오고 있죠. switch 바꿔라, 교대해라 your legs 너의 다리를 and repeat the exercise 그리고 그 운동.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행동은 이번에는 여러분들 뒤에 있는 책상 위에 왼쪽 다리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구부리고 몸의 자세를 낮춘 다음에 몇초 동안 이 자세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자세를 바르게 하면 그러면 this position will loosen up your left leg이 될 거고 이렇게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를 교대해서 다리를 loosen up 하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통 보면은 뭐 이제 눈할 거예요, 목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허리 할 거예요 이런 말로 시작했는데 얘는 그런 말이 여기 생략됐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런 말을 놓고 싶으면 뭐 앞에 나왔던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Let's walk on your legs라는 말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Let's walk on your legs. 오케이. 뭐 이번에는 이런 말로 되겠죠. 아니면 이게 마지막이니까 last 또는 뭐 finally 이런 말로 할수 있겠죠. Finally, let's walk on your legs. Place your top of your right foot on the desk behind you.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여기 22번에서 허리 운동하는 거 끝났고요. 그 다음에 23번부터 27번까지가 다리 운동하는 거니까. 다리 운동하는 순서를 머릿속에 순서대로 정리되어야 됐어요. 이게 뒤죽박죽 돼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다른 것도 뭐 제일 먼저 눈할때 어떻게 해라 이거 먼저 하고 그다음 저거 하고 이런 식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목 운동도 마찬가지고 허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리도 마찬가지고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리 운동하는 부분 자세히 살펴보기 했습니다. The exercise는 23번부터 26번까지 하는, 26번은 설명이니까 23번부터 25번까지의 행동을 반복하라는 말로 마무리되고 있고요. 자, 그럼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finally, 마지막으로 let's walk on your legs, 다리 운동할 거야. Place the top of your right foot, 오른발 먼저 하네요. 오른발의 끝부분을 뒤에 있는 책상, 앞에 있는 책상이 아니고요. 그럼 반대로 돼버렸고 자세가 이상해지겠죠. 뒤에 있는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place A on B 하고 그런 다음에 slowly bend your left leg. 왼쪽 몸을 이제 떠받치고 있는 건 왼쪽 다리밖에 없죠. 왼쪽 다리를 천천히 구부린다. 구부리면 그러면 네 몸의 자세가 당연히 낮아지겠죠. 너의 몸의 자세를 낮추어라. Hold the position. 그 자세를 유지해라. For a few seconds. 아, 참, 요거 얘기 안 했는데, 뭐, 여기는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앞에서 설명했던 거죠. 숫자, 시간, 동안 3종 세트 중에서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은 for고요. A few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만을 허용하고요. 바꿔 쓸수 있는 건 some 있죠. For some seconds 되는데 some은 문법적으로 a few랑 다르죠. a few books밖에 안 되지만 some books, some money 되고 some books가 되니까 의미도 비슷하니까 이 자리에 some을 대신 쓸수 있다. For some seconds. For a few seconds.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자리에 a little 같은 녀석들은 올 수가 없다. a little은 뒤에 셀수 없는 명사의 단수형이고. 빠트렸던 상황 설명했습니다. 크게 내용 어렵지 않죠? 천천히 몸을 바르게 해라. 이 자세가 너의 왜 오른쪽 다. 여기에 이제 또 내용적으로 left가 오면 안 됩니다. 자, 오른쪽 다리를 책상 위에 놓고 왼쪽 다리를 구부렸다가 폈다가 하는 이 운동은 오른쪽 다리를 스트레칭 하는 겁니다. 왼쪽 다리를 스트레칭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또 스트레칭 하고 싶은 다리를 책상 위에 올려놔야 되겠죠. 발끝을 반대로 하면 이제 왼쪽 다리 스트레칭이 될 거다라는 거 내용 파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날 준비가 되어 있겠죠.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말이 생겼느냐? 마지막으로 우리 착수해 봅시다. 우리 운동해 봅시다. Let's work on 너의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를 이란 말이 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Finally, let's work on your legs.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라고 하죠. 뭐를 두랍니까? 네 오른쪽 다리의 끝부분을 어디다가 책상 위에다가. 책상은 책상인데 어떤 책상? 네 뒤에 있는 책상 위에다가 Place the top of your right foot on the desk behind you.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뭐 해라? Place 해라. 뭐를? The top of your right foot. The top of your right foot을 어디다가요? On the desk behind you. 네 뒤에 있는 책상 위에다가 어떤 식 길어져서 뒤로 가고 있죠. 네 오른쪽 발의 끝부분, 위쪽 부분. 자, 그 다음 해야 될 거는 뭡니까? 자,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그런 다음이란 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찌 뭐뭐 해라. 어찌 천천히 구부리래죠. 구부릴 수 있는 건 오른발은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구부릴 수 있는 건 왼쪽 다리죠. 왼쪽 다리를 그리고 뭐 해라? 낮추라 그러죠. 그리고 낮추라. 무엇을? 제기적용법 사용됐죠. 생략할 수 없고 목적어. 그래서 그런 다음 then slowly bend 천천히 구부려라. 무엇을? Your left leg and 낮추어라. And lower 네 자신을 yourself. 준비됐죠? 오케이, 만나봅시다. 그런 다음 then after that 천천히 구부려 주세요. Slowly bend. 무엇을? Your left leg을. 그리고 낮추어 주세요. And lower. 무엇을? Yourself를. 아, 몸에다 올라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다음 문장은 뭡니까? 그 자세를 유지해라. 그것을 유지해라 그러죠. 그것을 유지해라. How long에 대한 대답 나오죠. 몇초 동안. 그리고 뭐 해라. 다시 몸의 자세를 곧게 펴라란 말 나오죠. 숙어죠. 이어 동사. 그리고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hold it이었죠. 그 자세를 유지해. Hold the position. Hold it 몇초 동안. For a few seconds and straighten up.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hold it. How long? For a few seconds and slowly straighten up. Slowly 또 나왔죠. 어찌 straighten up 할까요? Slowly 하게 straighten up 해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곧게 펴라 했죠. 곧게 폈으니까 그 다음 뭐지? 곧게 폈으니까 뭐이 자세가 뭐 그거 나오는 이 자세가 뭐 해줄 것이다. 너의 어느 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를 여기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그래서 this position 요거 숙어 외워야 되죠. This position will loosen up. This position will loosen up. 무엇을? Your left leg이 아니란 거 중요하다 했어요. 책상 위에 올라간 다리를 스트레칭 하는 거다. Your right leg. This position will loosen up your right leg.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다리 했으니까 왼쪽 다리 해야 되니까 뭐 해라? 바꿔라. 무엇을? 너의 다리들을
그리고 뭐 해라? 그 운동을 반복해라. 됐습니까? 그래서 switch your legs and repeat the exercise. 준비됐죠? 교체해 주세요. Switch. 무엇을? 다리 두 개니까. Your legs. And repeat. 무엇을? The exercise를. 됐습니까? Switch your legs and repeat the exercise.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심화 학습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뭐까지 했었냐?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if you don't, unless you do, 너희 둘다다 빠질 거야. Both of you will fall이고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은 마지막으로 finally, let's work on 무엇? Your legs 같은 거 넣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두어라. 뭐 place 하든지 put 하든지 place the top of your right foot 오른발의 끝부분을 올려두어라. 어디다가요? 전치사 on이라 했죠. On the desk behind you. 네 뒤에 있는 책상이지 앞에 있는 책상이 아니라 했죠. 여기에 뭐 빈칸 하나만 더 합시다. 뭐 빈칸 하나 더 한다고 해서 크게 어렵진 않죠. 그쵸? 이제 place A on B도 여러분들 좀 익히셔야 되겠죠. 뭐더 데스크 책상 위니까 on the desk behind you. 그 다음에 이제 구부려야죠. 몸을 지탱하고 있는 왼쪽 다리를 then slowly bend. 무엇을? Your left leg. And 몸의 자세를 낮추어라. 네 자신을 낮추어라. Lower yourself. 그 다음에 그 자세를 유지해라. 몇초 동안. 그리고 천천히 곧게 서라. 그래서 hold it. Hold the position. Keep the position for a few seconds, a few 뒤에 복수명사 and straight, slowly, straighten up. Straighten up. This position will loosen up. 이거의 제목이죠. Loosen up your. 자, 책상 위에 올라간 다리, right leg. 아, this position 우리말로 설명하며, 오른 다리를 뒤쪽 책상에 올려둔 채, 왼 다리를 구부려, 몇초 동안 버틴 후, 다시 서는 자세가 너의 오른 다리를 스트레칭 시켜줄 것이다. 루즈업 시켜줄 것이다. 자, 이제 오른쪽 다리 운동했으니까 왼쪽 다리 운동하라는 부분 나오죠? 그러면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스위치해라. Your legs and 그 운동을 반복해라. Repeat the exercise. The exercise는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아까 여기 쭉 썼던 거. 그 운동.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로 설명하면 아까 전에 오른쪽 다리하고 왼쪽 다리를 거꾸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를 뒤에 있는 책상 위에 올려놓고 오른쪽 다리를 구부려 자세를 낮춘 후몇초 동안 있은 다음에 다시 서는 운동을 반복해라. 오케이. 그다음에 자, 이제 글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자, how do you feel now?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기를 원합니까? I feel 뭐 better 이런 거 있습니까? I feel better 이런 말. 여기다가 뭐 훨씬이란 말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물었는데 이게 대답이라면 글쓴 사람은 I feel better라든지 I feel 훨씬 better 하고 싶으면 뭐가 있었습니까? I feel much better, even better. 자, 훨씬 5종 세트 하고 있습니다. Still better, far better, a lot better. 있고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건 so라든지 very는 올 수가 없다 했습니다. 얘들은 원급이죠. I feel so good. I feel very good. I feel much better, even better, still better, far better, a lot better. 오케이.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이 형용사로 올수 있겠죠. I feel good 또는 I feel healthy 대신에 I feel healthier. 뭐 better라든지 또는 better 대신에 더 건강한이란 뜻의 healthier 같은 걸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기분이 드니? I feel much better. 이것들. 자, 그 다음에 if you massage yourself, 마사지 무엇 무엇을 막 마사지 하다라는 동사고요. 동사의 목적어니까 얘는 어떻다, 재기적이다, 생략 불가, 위치 변화 안됨. 그래서 만약 네가 마사지 한다면 무엇을 너 자신을 and stretch every day 그리고 매일매일 스트레칭 한다면 you will feel healthier 나오네요. 여기에 나오죠. You will feel healthier. 자,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문법이었나? 지난. 어쨌든 요 문장이 조건문이죠, 조건문. 그래서 이 자리에 버르장머리 없이 윌 쓰면 안 된다라는 거. 마사지의 형태도 중요하네요. 그래서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두가 들어있는 현재, 두나 더즈가 들어있는 현재 시제로 해야지 이 자리에 버르장머리 없이 윌 같은 거 넣지 말아라. 하지만 여기는 너는 더 건강한 기분이 들 것이다 할 때, 여기에 will 있는 거, 이건 주절입니다. 주절에 will 들어있는 거 가지고 시비 걸면 안 돼요. 뭐, 만약 뭐뭐 한다라면은, 이라는 의미 속에, 여기는 만약 뭐뭐 한다라면 의미는 아니잖아요. 너는 더 건강한 기분이 들 것이다지. 이게 조건을 나타내는 부분이 아니죠. 이 부분이 조건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거기에 볼장머리 없이 will 쓰지 말라고 현재 시제로 대신 한다고요. 다음에 also. 또한 마찬가지로 you can focus on 너는 집중할 수 있다 너의 공부에 더 잘. 자, also는 뭔가 추가해서 얘기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29번과 30은 also 때문에 순서가 바뀔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마사지하고 매일매일 스트레칭하면 기분 좋, 장점 이렇게 했을 때 요렇게 했을 때 장점 요렇게 했을 때 장점 1 장점 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매일매일 운동했을 때 장점은 you will feel healthier고요. You can focus on your studies better. 공부에 더잘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더잘 집중할 수 있다. 자, can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얘는 능력이죠. 너는 집중할 수 있게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건 you are able to focus on이고 또 focus on 바꿔 쓸수 있는 건 했었죠. 오위할 때 pay attention, attention to. You can pay attention to your studies better. 그 다음에 better는 굿의 비교급일 수도 있고, well의 비교급일 수도 있는데, 지금 부사로서 더잘 집중하다죠. 잘 집중하다, focus on your studies well인데, 더잘 집중하다니까, well의 비교급으로 썼지, 지금은 굿의 비교급으로 쓰는 게 아니죠. 부사로서 better가 와 있다. 어찌 focus on better. 더잘 focus on 할수 있다. 너의 학업에 더잘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loosen up 했을 때 장점. 첫 번째, you will feel healthier. You can focus on your studies better. 오케이, 여기도 비교급이고요. 여기도 비교급을 사용했죠. 여기는 형용사로 쓴 거고요. 부사로 썼습니다. You feel good, you feel healthy의 비교급. 너는 어떤 healthy한, 더 healthy한 형용사의 비교급이고요. 얘는 부사의 비교급이라는 거. 자,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거 없었고 조건문 있었습니다. 여기에 버르장머리 만약 뭐뭐 한다라면에 만약 라면에 will 넣지 말고 여기에 있는 will은 시비 걸지 마시고요. also를 써서 첫 번째 장점과 두 번째 장점, 뭐 focus on 같은 수고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 쉽죠? 자, 이렇게 눈 마사지하고, 목 마사지하고, 친구랑 협동해서 허리 마사지하고, 그 다음에 책상에 도움받아서 다리 마사지 했을 때 기분이 어떤 기분 드니? 만약에 마사지를 하고 매일매일 스트레칭 한다면, loosen up 한다면, 스트레치 한다면, you will feel healthier. Also, you can focus. 공부도 더잘 집중할 수 있게 될 거야. 자, 그래서 클래스 카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죠.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는 어떤 기분 드니?니까, 이렇게 묻죠. How do you feel now? 이러죠. 이제 기분 어때? 이렇게 했을 때라는 표현.
오케이. 그래서 how do you feel now? How do you feel now? 자, 그런 다음에 다음에 조건문만 나옵니다. 만약 네가 마사지 한다면 네 자신을, 그리고 스트레치 한다면 매일매일. 조건절 끝났고요. 그 다음에 너는 느낄 것이다. 뭐를, 어떤 상태를 더 비교급, 더 건강해지. If you massage yourself and stretch every day, you will feel healthier. You will feel much healthier. 준비됐죠? 그래서 if you massage whom yourself 제기적 and stretch every day, 그 다음에 미래시제 써야죠. You will feel healthier, much healthier, even healthier, a lot healthier고, 여기에 비교급이기 때문에 so나 very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자, 이게 첫 번째 장점이죠. You will feel healthier가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 장점 얘기하려니까 또한 역시라는 말로 시작하죠. 또한 역시 너는 뭐 할 수 있다? 집중할 수 있다? 무엇에? 너의 학업에 어찌 더 잘? Also, you can focus on, you can pay attention to your studies better. Okay. 그래서 also you can focus on your studies better. Also, you can focus on your studies better. Okay. 심화학습 자료 펼치시고요. Okay.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더니 네 기분 어때? 라는 표현. 그래서 어떤 기분 드니? How do you feel now? If you massage whom? What? Yourself. And stretch every day, you will feel healthier. Hey, 아, 그렇죠. 일단 여기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조금 고쳐야 되겠어요. 너무 지금 동사의 형태에 대한 질문이 너무 없었네요. 이렇게 좀 바꿀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여기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의미의 조건을 나타내니까 if you massage yourself and if you stretch겠죠. 이런 형태. 뭐 to do도 안 되고 뭐 will stretch도 안 되고 if you가 생략됐기 때문에 if you가 생략됐기 때문에 조건절이고 그래서 현재 시제로 대신해야 되겠죠. If you massage yourself and if you stretch every day, you will feel healthier. 더 건강한. 자, 첫 번째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장점은 더 건강해진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장점. 아, 그리고 참 뭐 얘기 안 하네. 자, 이게 조건절은 명령문 엔드로 할 수 있죠. 그래서 또 다른 표현 방법은 마사지 해라 yourself and stretch 해라 매일매일 everyday. 그러면 you will feel healthier 되겠죠. 자, 그러면 이란 뜻으로 뭘 쓸 수 있다? and 명령문, 명령문 and죠. 명령문 and로 같은 message yourself and stretch every day and you will feel healthier. 명령문 and로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해라. 그러면 명령문 플러스 and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왜 D가 두 개야? 스펠링 잘못됐네. 자, 게다가 또한 also you can focus on 뭐야? 이래.
pay attention to your studies better. 이거는 되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비교급 표현이니까 이게 조금 더 맞겠고요. 자, 또한 역시란 뜻으로 쓸수 있는 게 also, in addition, additionally, plus. 이게 전부 다 뭔가 추가해서 추가 설명할 때 쓰는 이건 뭐 문법적으로 접속 부사라고 하는데 접속 부사들입니다. Also, in addition, additionally, plus 이게 전부 다 게다가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더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추가적으로 you can focus on, you can pay attention to 이렇게 3과 수업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